이분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진짜 좀 관리를 좀 많이 하필 때가 껴도 이렇게 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것 같은? 밤 12시가 되면은 베르겐 대학교에 이 동상에선 피눈물이 흐른다. 네,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풀어볼 썰은 2015년에 떠났던 노르웨이 여행의 마지막 코스 베르겐입니다. 원래 어제 트롤툰과 갔다가 베르겐에 좀 오후 늦게 도착을 해서 플레인산 전망대를 찍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날이 베르겐에서의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날 오후에 베르겐에서 떠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적었지. 그래서 저는 베르겐을 약간 도장 깨기를 하듯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보려고 미친 듯이 걸어다녔고, 그래서 엄청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르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내 숙소 주변에 베르겐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캠퍼스 투어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경희대학교나 그런 예쁜 대학교들 있잖아. 하나하나 돌면서 옛날에 포스팅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베르겐의 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신기해서 한번 돌아다녀 보려 했어요. 근데 공식 지도에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죠. 어쨌든 중앙에 있는 쪽으로 쭉쭉 가다 보니까 이런 동상이 하나 있길래 아, 여기가 맞는가 보다 해서 갔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원래 대학교 중앙이면은 되게 뭔가 대학교스러워야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학교 정문인데 정문 같지가 않은? 보시면은 쓰레기 이렇게 막 널려있고, 심지어 여기는 펜스가 쳐져있죠? 이런 걸 보니까 대학교는 맞는데 뭔가 좀 깨끗하게 정비된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있는 게 딱 중앙이었고, 이제 여기를 주변으로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근데 특이했던 게, 우리나라는 보통 대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구역 안에 전부 다 대학교 건물이 박혀있잖아요. 근데 베르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가랑 섞여 있었어. 그러니까 뭐 여기나 이런 데 있는 건물 있잖아요, 여기 양옆에 보면은 그냥 일반 민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교 구역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진짜 분간이 잘 안 됐어. 일단 먼저 유리로 된 약간 온실 같은 느낌의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뭔가 좀 현대식 건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무슨 건물이지? 하모니야? 이게 뭐야? 했는데 창문에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안에 공원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입장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아마도 교육 건물은 아니고 진짜 그냥 산책로 같아요. 이렇게 애들 옷 입은 것만 봐도. 아무튼 천천히 둘러보는데 뭔가 건물이 막 세련되거나 깨끗하다?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오히려 대학교 같지가 않다?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건물 보면은 이게 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관광지 느낌? 보시면 여기 성당도 그렇고 이게 대학교 부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스럽지가 전혀 않죠? 이 안도 보면은 대학교로 하기에는 좀 이상한? 그냥 일반 건물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안에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관광지에 있는 카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대학교는 대학교인지라 뭐 베르겐 대학교에 뭐 마스코트인 부엉이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인강, 여기가 입구인데 모르겠어요. 꽃들이나 이런 건 되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학교 느낌은 이런 건물들 몇 개 빼고는 좀 많이 약했고, 이거 같은 경우도 봐봐, 대학교 부지 안에 있는데 여기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르겐에도 박물관이 진짜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베르겐이 진짜 박물관이나 이런 것 같은 문화재가 볼거리가 진짜 많아서, 혹시 베르겐에 여행 가신다면은 박물관을 천천히 투어할 수 있게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빼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튼 박물관을 뒤로 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또 Cultural History Collections가 있길래 이건 또 뭐야 해서 보니까 여기도 박물관이 있어요. Historical Museum. 여기 대학교 아닌가? 아니 대학교 안에 박물관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뭐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박물관인가? 그게 있고. 근데 무슨 대학교에 박물관이 두 개나 있냐? 어쨌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특별하게 대학교의 입구 이런 게 정문처럼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가다 보면은 여기가 입구인가? 싶은 데가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식물들이 많이 나왔고 그 길을 따라 쭉쭉 가다 보니까 되게 예쁜 건물과 그리고 잘 꾸며진 정원.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대학교가 낡았어 전반적으로. 2015년인데 지금은 아마 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되게 좀 뭔가 정비가 잘 안 된 그런 대학교를 보는 느낌이었고, 가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꾸며진 정원과 자연과 하나가 된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학과? 무슨 학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로 식물들을 심어놓고 재배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늘 쉼터가 이렇게 식물이 만들어 놓은 천연 그늘로 되어 있죠. 어쨌든 정원을 뒤로 하고 쭉쭉 가다 보면은 연못도 하나 꾸며지게 나왔는데 이거 술 먹고 발 헛디디기 딱 좋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여기 무슨 설립자인가?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진짜 좀 관리를 좀 많이 하필 때가 껴도 이렇게 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것 같은 밤 12시가 되면은 베르겐 대학교에 이 동생에선 피눈물이 흐른다 그런 전설이 생기기 딱 좋죠. 어쨌든 베르겐 대학교가 되게 특이했던 게 어떤 건물들은 되게 커.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세련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약간 원예학과 그런 데서 주로 볼 수 있듯이 통유리로 된 이런 건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민가랑 구분이 안 되는 건물도 되게 많았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내 기억엔 분명히 대학교 그 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딜 봐서 대학교 건물이냐? 그냥 창고지. 여기 나와있네. 아마 이것도 뭐 특수 목적의 건물인가? 입장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낙서가 돼 있는 것만 봐도 좀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앙에 보니까 약간 좀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물이 있길래 그쪽을 향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그 중앙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광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주변을 이제 가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가지고 그런 게 나왔는데 딱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외곽으로 나오니까 건물들이 진짜 이쁘더라. 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진짜 너무 이뻐서 한참 동안 넋놓고 쳐다봤어요. 진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봐봐, 지금 관리 엄청 깨끗하게 돼 있어가지고 색깔에 뭔가 때가 낀 게 하나도 안 보여. 진짜 예뻤고 다른 집들 같은 경우에도 저마다 색감이 진짜 끝내주죠. 디자인도 그렇고 건물들이 제각각 색깔이나 디자인 이런 것도 다 다르다 보니까 건물들 구경하는 맛이 진짜 쏠쏠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약간 기하학적인 건물, 뭔가 엘든링이나 그런 프롬소프트웨어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건물을 뒤로 하고 진짜 큰 그래 이런 게 대학교 건물이지. 아무튼 이런 걸 구경하고 나니까 대충 다 돌아본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가 사이사이에 있는 대학교 건물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예쁜 건물도 있고 누가 봐도 그냥 민가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대학교 건물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대학교 건물인데 전혀 대학교 건물 같지가 않죠. 그냥 숨겨진 바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어디까지가 대학교고 어디까지가 민가인지 좀 긴가민가 한 채로 베르겐 대학교 투어는 끝났고요. 여기도 스트리트 농구를 할 수 있게 농구대가 있었는데 덩크 한 번 더 했다가는 박살날 것 같죠. 앞으로 휴 거꾸라져가지고 아무튼 베르겐 대학교를 다 둘러보고 이제 그 베르겐 중앙에 보면은 큰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 호수를 찍고 앞으로 가봤습니다. 이런 정원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를 타고 있는 어부 그 동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앞에 있는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벤치도 세팅되어 있었고 쓰레기통은 진짜 많았어요. 노르웨이가 이건 참 좋아. 어쨌든 보면은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앙 호수입니다. 호수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다시피 생각보다 크기가 꽤나 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수를 주변으로 한 바퀴 돌아봤고요. 뭐 이쪽 골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알록달록하게 정원이 잘 꾸며져 있었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 앞에는 되게 큰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에 이거 우담바라는 컨셉인지 아니면 뭐가 묻은 건지 진짜로 이 위인이 머리에 뭔가 달고 계셨던 분인지 그건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좀 신기해서 찍어봤고 그리고 비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아 역시 사람 사는 동네에는 다 닭둘기가 있구나 했는데 갈매기가 있더라고? 꽤나 많더라고? 왜냐면은 베르겐도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갈매기가 진짜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새우깡을 내가 들고 갔으면은 약간 비스트 마스터처럼 야 모여라 하면서 갈매기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어쨌든 호수를 따라 이제 새들과 함께 한 바퀴 쭉 돌아봅니다. 돌아다니는 동안 이렇게 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런 악사분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악사분 표정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걷기 좋게 잘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베르겐 중앙에 있는 호수를 둘러싸고 뭐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베르겐에 있는 공공도서관인데 딱 봐도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는 코드라고 불리는 베르겐에 있는 그 박물관이었는데 인질이 너무 셌어. 보시면은 피카소 있고 그리고 뭉크 있고 노르웨이의 황금기가 있어. 이거 진짜 제가 원래 이날 오후에 베르겐을 떠나야 되니까 안 갈려 했거든요. 근데 아니 인질이 너무 세더라고. 어떻게 이거를 안 갈 수 있지? 그래가지고 볼 거 거의 다 보고 제가 마지막에 여기 왔거든요. 그건 뭐 다른 썰에서 풀도록 하고 어쨌든 호수에 앉아서 그 산 쪽을 보니까 여기도 그 노르웨이 소도시랑 비슷한 느낌? 자연 사이사이에 듬성듬성? 근데 그 쉐락볼튼 갈 때 봤던 진짜 소도시들은 이런 집 지붕에도 왜 온통 그 녹색? 그
그런 식물들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진짜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었는데, 베르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도시라 그런지 집들이 다 멀쩡하게 생겼죠. 아무튼 이제 베르겐 그 중앙 호수 근처에 있는 동상들을 구경했는데 동상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렇게 약간 육덕스러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의 동상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풍만한 몸매가 이상형이었다고 하죠. 그 아프로디테 상도 그렇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줌싸개 소년 같은 동상 느낌이었는데 얼굴을 보면은 되게 괴로워하고 있죠. 뭔가 동상의 디자인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맞고 아파하는 것밖에 안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정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 아무튼 뭐 이렇게 꽃으로 잘 꾸며진 공간도 있었고, 그 주변에도 동상이 있었는데 뭔가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뭔가 갈비뼈 같이 생긴 그런 구조물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간지나게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뭔가 운치 있는 곳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듯이 오후에는 베르겐을 떠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플레이부센? 쉽게 말하면은 베르겐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예요. 그래서 버스 시간표 미리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래도 베르겐 공항 버스가 생각보다 시간대가 많았어. 보시면은 11시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씩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았고, 아무튼 버스 타는 게이트도 이렇게 G 이 게이트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뭘 먹으러 가야겠죠. 뭐 먹으러 가는 길에 여기 보니까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되게 크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거 분명히 퍼블릭일 것 같았거든. 뭔가 그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나도 근처에 있으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날 오후에 그 베르겐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걸 못 듣고 간 게 진짜 아쉬웠어.